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난지 한강공원 중앙잔디광장에서 키트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가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이 나가는 사이에 또 귀한 손님이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예, 정말 예쁘신 분이시죠. 얼마 전에 넌 내게 반했어로 정말 많은 사랑을 부는 박신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신혜 씨도 아프리카에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다 왔어요. 아. 제가 재작년에 기아대책을 통해서 네팔에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요. 네. 네.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는 아프리카 가나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힘들었을 텐데. 네, 좀 비행시간도 조금 길기도 네. 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그렇게 고정적으로 봉사를 다니시면요. 후원하는 아이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만나보실 아이가 제가 후원하는 아이예요. 예. 다섯 살 아반네라는 소녀인데요. 네. 굉장히 작고 정말 눈도 너무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아, 그 딸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네. 아반네가 가슴이 아프게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네, 할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반네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딸 만나고 오신 건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땅.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곳. 내 딸 아반나의 나라, 아프리카 가나. 저는 이곳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나의 소중한 딸 아반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도착한 이곳. 저는 지금 딸을 만나기 위해 가나 볼가탄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는 비가 내리는 우기. 1년에 한 번 추수를 막 끝낸 시기라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쁜데 이게 정말 1년에 몇 주 안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한없이 안타까운 가나의 길 위에서 한 무리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무언가로 향하는 아기의 엄마. 그녀는 흙탕물에 고인 물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네. 비가 조금 내렸잖아요. 그래서 얼른 와가지고 땅 파놓고 물 고이는 거 기다렸다가 You need help. 이제 대박 볼. 익숙한 듯 빗물로 목마름을 채우는 사람들. 여기다가 그 우물이 없어서 이 근처에 아무데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건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물로 식수를 대신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살기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이 물이 이들의 몸을 아프게 하겠죠. 한 모금의 물조차 간절한 이곳에서 내 딸 아반네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아반네의 마을. 예쁜 아이들 사이에 맑은 눈망울의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 어, 너무 예뻐요. 안녕? 나는 한국에서 온 신혜라고 해. 아반네 한국 엄마. 이 say welcome.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가 앉을 돗자리까지 손수 내어주네요. 이 다섯 살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반네는 엄마 아빠가 없어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한창 엄마 품에서 놀 다섯 살의 작은 아이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아반네의 쌍둥이 언니. 소중한 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Just small.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홀로 남은 아반네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에 불린 수수가 하루 한 끼, 아반네 끼니의 전부니까요. 줄인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양.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니 아반네의 몸이 작고 야위였나 봅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도 얼마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걸 아반네가 혼자 먹나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같이 먹죠, 둘이서. 이렇게 놓고 하루 종일 요것만 다 먹으면 내일 아침에 또 요만큼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할머니가 1년 내내 흘린 땀의 대가는 가혹하게도 너무 적습니다. 이 수수만으로 아반네 가족은 1년을 버텨내야 하는데요. 이 알갱이들을 다 말려서 이 껍질을 까서 이 안에 있는 걸 먹는 거거든요. 양이 너무나도 적어요. 살아있다는 걸 정말 기적으로 생각할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는 끼니를 때우고 나면 매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합니다. 가만 볼 수 없어 함께 거들자 아반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엄마 먹고 싶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런 딸 있으면 맨날 같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손길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아이. 굶주리고 외롭지만 누구보다 밝은 아반네에게서 저는 나눔의 가치를 배웁니다. 다음 날, 아반네의 옆 동네에 아픈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겨우 한 살 남짓의 크리스티안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스러워